그 다음에 MySQL 보안 설정을 해야 된다. 자,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, 자, 현재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. 기본적으로 MySQL 세팅되면 뭐다? 보안이 이렇게 빡세게 잡혀있진 않은데, 여기서는 빡세게 잡는 거. 그 다음에 내가 로컬 통신만 할 거면은 이걸 해도 되는데, 근데 요게 좀 뭐다? 내부 접속자용 빠른 모드, TCP 말고 유닉스 소켓으로 내부 접속하면 빠르는데, 이걸 디폴트로 하겠냐? 라는 건데, 요거 하면 좀 약간 귀찮아지니까, N. 안 하겠다. 체인지 패스 바꿀 거냐? 안 바꿀 거니까 엔. 여기서는 엔터. 삭제하고 엔터. 그다음 뭐다? 엔터. 엔터. 하면은 이제 외부 접속이 이제 안 된다. 이제 요걸 다시 끊었다가 하면은 접속이 안 된다는 거. 아무튼 자. 이렇게 루트 계정으로 외부 접속하는 걸 막았다. 여기서 말하는 루트 계정이란 리눅스 루트 계정이 아니라 MySQL 내 루트 계정.